16억 원을 들였지만 이른바 짝퉁 논란에 휩싸였던 거제 거북선이 철거됐습니다. 154만 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인수를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거북선은 재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고철로 팔리고 화력발전소에서 소각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정성호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거북선을 내리찍습니다. 유용을 뽐내던 용머리는 힘없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굴착기가 선수부터 부수고 들어가자 내부가 훤히 드러납니다. 부식 정도가 심해 작업한 지 서너 시간 만에 본체는 절반만 남았습니다. 세금으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해도 되나? 차라리 복원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 더 듭니다. 이 거북선은 지난 2011년 만들어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원형을 복원하겠다며 1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금강송 대신 수입 목재가 81%나 쓰인 이른바 짝퉁 거북선으로 드러나면서 제작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거북선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거제도 앞바다로 옮겨졌지만 바닥에 물이 새고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1년 뒤 다시 육지로 옮겼지만 10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썩고 부서졌습니다. 결국 거제시는 매각을 결정했고 이후 7차례 유찰 끝에 지난 5월 154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거북선을 옮길 방법을 찾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면서 해체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를 판단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안전 문제나 관리 부분 때문에 거제시가 철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해체되는 양만 112톤에 달합니다. 목재류는 화력발전소로 보내고 철제 부품은 보물상에 140만 원에 팔 예정입니다. 높이 6m, 길이 25m 규모의 거북선 해체 작업은 2-3일 안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경상남도가 20억 원 규모로 제작한 거북선이 유찰 끝에 154만 원의 헐값에 매각됐다는 소식에 박완수 도지사가 도청 간부회의에서 해당 거북선을 어떤 경위로 제작했고 어떤 과정으로 매각됐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고장나거나 파손될 경우 수리를 해서라도 애초에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팔아치우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북선을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면서 경상남도가 12년 전에 세금 16억 원을 들여 만든 거북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값싼 수입 목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물에 뜨지도 않아서 육상에 전시돼 있었는데요. 최근 이 거북선 모형이 154만 원이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011년 만든 거북선입니다.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겠다며 이순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건조된 이 거북선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금강 소나무를 사용했다는 홍보와 달리 저가의 수입 목재가 무려 81%나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작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거북선과 판옥선의 위판에 보이는 부분은 모두 수입산 목재로 보시면 됩니다. 전시하겠다면서 이 거북선을 거제도 앞바다로 가져갔는데 물이 새고 균형을 잡지 못해 뜨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육지로 옮겨졌습니다. 10여 년이 흐르면서 선체는 썩고 부서졌고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에는 꼬리 부분이 깨지고 옆구리에는 구멍도 뚫렸습니다. 거제시는 1억 5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 유지 보수에 나섰지만 목재 수명이 다했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를 결정하고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1억 2천만 원으로 시작한 경매가 7차례나 유찰됐고 결국 154만 원에 겨우 낙찰됐습니다. 제작 비용의 0.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철거하는 것이 너무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거제시가 누군가가 재활용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입찰에 한번 붙여봤고. 매매 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되면 낙찰자는 30일 안에 무게 120톤이 넘는 거북선을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